오늘 어떤 가정 4.3.4.2의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저주하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주제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거나 죽임을 당하는 예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저주하거나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죽이신다, 가차없이 죽이시는 걸 성경에서도 볼 수 있고 또 현실 사회에서도 우리는 종종 봐요. 그걸 많이 경험했습니다. 고라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종으로 삼으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손에서 구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모세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반동을 일으킨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우시고 불이 나와서 그들을 땅이 입을 벌려서 순식간에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지휘권에 시기질투를 하고 자기도 할 수 있다고 모세를 몰아내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것이죠. 하나님의 반역을 한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시고 또 아론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역을 담당케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모세와 아론을 공격하고 몰아세우려고 반역을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공격하는 일이 되죠. 그 보내신 사람, 세우신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 세우신 걸 후회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쫓아내는 그런 과정에서 사울은 참 그 다윗을 시기질투하고 수도 없이 화살을 이렇게 쏘아서 다윗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굴 안에 엔디게니아 그 동굴 속에서는 사울이 이제 모세 그 다윗을 쫓아서 사냥하는 것처럼 다윗이 숨어든 그 동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다가 다윗이 슬그머니 가서 그 사울의 옷자락에다가 이렇게 칼을 대죠. 그리고 아버지여, 내가 당신 죽일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죽이지 않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뭐 용변 보고 있는 사람을 뭐 칼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능히 죽일 수 있었지만 다윗은 전혀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지금 왕인데 하나님께서 다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눈치채고 다윗을 그렇게 시기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물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죽이는 몇 가지 그 죄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하나님 세운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활을 쏘고 죽이려고 사냥꾼처럼 몰아서 죽이려고 원산을 뒤지고 했던 이 사울도 그 가정 전체를 그 자식들 손자 이렇게까지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께서는 그 참 사울을 왕 세우신 걸 후회하시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울을 쫓아다니는 과정에서 사울을 수없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없이 활과 칼을 휘둘렀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다윗이 사울의 창이나 칼날을 피하게 하였으며 그리고 사울 가족을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모세의 여동생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의 이제 그 아내 십보라가 죽자 모세는 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이제 받들여서 이렇게 살게 되자 미리암은 심하게 자기 이제 오빠죠. 올케를 나무라면서 모세를 많이 비방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문둥병이 발하게 만들었어요. 온몸에 문둥병이 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성 밖으로 내쳤다가 일주일 후에 다시 이제 들어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비방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비방하는
그 미리암에게 그런 징벌을 내리시고 모세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기도하자 다시 미리암의 그 문둥병이 사라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하나님의 군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향하여 전진할 때 이 그 그 에서의 후손 에돔족은 자기 앞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군이 엄청난 강력한 군대로 가는 데마다 초토화시키고 그런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하고 이기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땅을 저기 통과하도록 내버려 두면 갑자기 자기 땅을 갖다 침범했을 경우는 자기들은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절대 못 통과 못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사람들은 일정을 바꾸게 되죠. 에돔 족속이 딸 에서의 아들인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니까 뺑 돌려서 이제 직선 코스를 두고 다른 곳으로 돌아서 이제 그 길을 통과하게 되죠. 그래서 그 훗날 하나님께서는 그럽니다. 내가 주기로 한 가나안 땅을 그 광야를 위해서 살아남은 그 애굽에서 구해낸 그 백성들이 그 땅을 통과할 때 에돔족이 이들을 통과하지 못하게 했으므로 그 다음에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그걸 기억하세요. 자기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내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이세들과 여호수아 갈렙이 그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진군하고 갈 때 그 땅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방해치고 뺑 돌아서 다른 데로 돌게 했던 그 에돔족을 살려두지 마라. 그때 내 백성이 거기를 통과할 때 통과하지 못하게 해서 엄청난 시간을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느니라. 그 에돔족을 살려두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가 살아가고 자기가 세우신 종이나 자기가 세운 민족이나 하나님 백성에 대해서 엄청난 사랑을 베푸신과 동시에 그 해를 끼친 사람을 그 에서의 자손 에돔족을 멸망시켜버립니다. 민수기 22장에 발락은 발람에게 금은 보화를 주면서 저 하나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이 그 돈을 받고 금은 보화를 받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려고 가는데 나귀가 골목길에서 발람을 태우고 이리 비쩍거리다 저리 비쩍거리다 막 떨어뜨리는 것처럼 몸부림치는 거예요. 좁은 벽에서 여러 번 이렇게 부딪혀서 발람이 떨어질 뻔하는 위험한 상황이 몇 번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내가 지금 당장 칼이 썼다면 이 나귀를 죽여버렸을 텐데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주인은 내가 지금까지 당신에게 이런 적이 있었느냐 그러니까 없었다 그래.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여셔서 바로 하나님의 사자가 발람이 발락에게 돈을 받아먹고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산으로 올라가는 것을 저기 발람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는데 나귀가 자기 주인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번 벽으로 이게 칼날을 피해서 벽에 부딪히고 이쪽으로 칼날이 날아오면 저쪽으로 피하고 이랬던 것을 이제 알게 되죠. 그만큼 자기 백성을 그 애굽의 종살이 하고 있던 백성을 구해서 이제 이렇게 안정돼 있는 상태에서 발락이라는 사람이 발람 그 점쟁이 무당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서 저주하라고 이제 그렇게 시키니까 그 발람을 죽이려고 하늘 사자를 보낸 거죠. 이렇게 그걸 죽일라 할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저주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 자기 백성에 대한 지극히 사랑하시고 보호하심 그런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참 22장에 참 그
발람은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산으로 가고 발람은 좁은 골목에서 칼을 내리치는 것을 발람 나귀가 피해서 생명을 구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발락에게 매수당하여 산으로 오르는 발람을 막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나 혹은 택한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거나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상응한 징벌을 몇십 배 몇 백배 배로 증치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틀 전에 이제 제가 새벽에 이제 눈을 떴는데 이제 되게 새벽 시간에 눈을 뜨자마자 이제 큐티 시간을 잠깐 갔죠. 큐티 시간이란 건 조용한 명상의 시간이에요. 눈을 뜬데 난데 다짜고짜로 하나님께서 오늘 너 그 가지 마라. 고금도에 가지 마라. 그 완도에서 좀 명사십리 그 대교를 타고 가면 완도군 안에가 고금도라는 섬이 있는데 이제는 육교가 나눠져 연결돼서 근데 거기에 이제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사진도 찍을 겸 우리 이제 모녀가 거기를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아침에 새벽에 저기 일어나니까 새벽 4시에 내가 큐티도 시작하기도 전에 눈을 떴는데 바로 오늘 가지 마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동안에 우리 가족들이 35년 동안 뭐 부동산 임대와 매매를 막고 사방에 함정을 파고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자동차 라이트를 꺼버리고 급발진시키고 우리 가족의 직장과 사업장을 망하게 하고 독가스를 집으로 풍기고 독을 던져서 개를 죽이고 대문에다 독을 묻히고 자동차 손잡이에 독을 묻히고 이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악독한 그런 Y기업이 오늘 또 어디 Y기업이 함정을 파놓고 기다리나? 하나님이 가지 말하면 그건 분명히 맞는 일일 것이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셨으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도 하지 않았는데 오늘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 안 가는 게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딸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뭔지 저것들이 뭐 원수가 함정을 팠든지 위험한가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이틀 전에 출발하기로 했던 그날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또 저 새벽 기도하려고 이제 눈을 떴는데 이제 어제는 이제 하나님 오늘은 가도 되나요? 그랬더니 오늘은 가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가 계획했던 모든 걸 다 이루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제 뭐 은행에 볼 일도 있고 보고 이제 또 그게 고금도 가서 이제 이순신 장군의 박물관이랑 유적지랑 다 이제 보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이제 읍내 와서 이제 뭐 생필품도 사고 여러 가지 일이 한 네다섯 가지를 하고 이제 와야 되는데 그걸 다 이루리라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일을 다 치르고 이제 그날 가서 어제 가서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다 이렇게 박물관을 들어가면서 박물관 입구에가 월요일 날은 쉽니다. 월요일 날은 저희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그 전날 우리가 왔다면은 거의 뭐 완도에서 한 1시간 정도 가까이 운전하고 가야 되는 그런 길이었는데 1시간을 와서 왔다 갔다 한 2시간 걸리는 그 길을 우리가 허탕을 칠 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가지 마라 하신 말씀이 참 하나님 말씀 하나도 버릴 게 없구나. 내가 왔으면 이거 괜히 또 허탕 칠 뻔했는데 어제는 가지 말고 오늘은 너가 계획한 모든 걸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듣고 야 참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틀린 적이 없다. 왜 나 같은 보잘것없는 종을 이렇게 지키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위험에서부터 보호하시고 이러시나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저기 그 옆집지도 않는데 저기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날 오늘 내가 계획한 모든 걸 이루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안도에서 육교를 두 군데 지나 고금도 이순신 유적지 박물관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 전날 가지 마라 한 것인지를 깨닫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도 언제나 미리 알려주시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죽이시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이 나에게 해를 끼친 죄로 인함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 저 사람을 저렇게 심하게 그 정도까지 저 사람은 생명을 죽이고 그 자식을 죽일 만큼 악독했나요? 나는 그런 정도 죄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다른 거예요. 예, 우리가 보는 눈은 겉모양만 보는데 그 사람의 죄는 더 깊고 더 악랄하고 더 악한 것에 보여지는 것보다 더 악랄하고 악했다는 거죠. 그걸 또 깨우치게 하시더라고. 아, 주님 제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용서했으니 그 사람 더 이상 치지 마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죽이시더라고. 그래서 왜 죽이셨느냐 그러니 그 사람은 내버려 두면 이렇게 여차여차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나는 언제부턴가 하나님 너무 심하십니다. 그렇게까지 죽일 정도로 죄를 짓지 않았나이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악을 행한 자의 표면적으로 보이는 죄보다 더 심각한 죄를 짓고 마음속에 짓고 있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깨닫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종이나 사랑하는 성도나 하나님 백성을 해치려고 하거나 함정에 빠뜨리며 할 때 본인을 치거나 그가 가장 아끼는 것을 치거나 또는 그가 사랑하는 사람이나 물건이나 사업장을 치신 걸 보았습니다. 아 놀라워요. 그리고 그 치시는 그 내용이 전부 그가 지은 죄와 거의 흡사한 방법으로 치신 거예요.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을 죽이고 나무 것을 훔친 자는 나무 것을 치고 나무의 함정을 빠뜨리고 사기를 쳤으면 함정을 빠뜨리고 사기를 당하게 만드시고 또 법으로 고소해서 고소를 당하게 하고 해를 끼쳤으면 자기도 고소를 당하고 해를 끼치게 한다는 거예요. 아, 참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함정에 빠뜨리고 악을 행할 때는 가차없이 생명을 빼앗는 것을 목격합니다. 바로 고라 그 가족들이 고라의 그 저기 떼거리들이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모세를 갖다 다 이렇게 비난하면서 몰아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고라 자손을 땅을 벌려서 불러 사르시고 그 땅이 벌려서 땅이 삼키게 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철저하십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욕해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는 세상에서 강하고 똑똑하고 잘나고 부유한 자가 아니에요. 가난하고 버림받은 자 고통을 당하는 자 또 택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 고난을 당하는 자를 택하여서 영적 믿음의 부요함으로 채우십니다. 나는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나는 너무 가난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은 너무 부유해요. 마음적으로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평강의 마음이 도량이 넓다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 이건 뭐 남이 훔쳐가면 어떡하나 내가 도둑맞으면 어떡하나 강도당하면 어떡하나 막 이것은 너무 적어 그러면서 더 많은 거 이런 식으로 그건 영적으로 부유한 게 아니라 가난한 거죠. 영적으로. 참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적 부요함으로 채우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나 마귀 사탄의 공격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굳게 지키는 성도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생명을 보호하시고 또 계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 세상이 강한 자, 부유한 자, 잘난 자, 똑똑한 자의 편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자 편이 되십니다. 오늘날의 어떤 간증은 4.3.4.2의 주제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저주한 자에 대한 징벌입니다. 잠시 후에 어떤 간증 4.3.4.2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